사무는 7월 26일 청라호수공원에서 한판축제 워터분부 물놀이 페스티벌 및 노을마당 문화행사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열린 한판축제 워터분부 물놀이 페스티벌은 뜨거운 여름 불볕더위를 해소하기 위해 천여 명의 구민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으며 다채로운 코스프레 의상을 갖춘 참가자들이 동참한 신나는 퍼레이드 행진을 시작으로 주요 행사 중 하나인 물총 싸움이 어린이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강범석 서구청장은 물총 싸움 행사에 직접 참가하여 어린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앞으로도 서구에 거주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더 많은 곳에서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함께 진행된 프리마켓에서는 많은 구민들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자신들의 애장품을 판매하는 자리를 가져 즐거운 소비 문화를 형성했고 푸드트럭을 이용한 다양한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편의를 도왔습니다. 이어진 저녁 행사에서는 청라호수공원 야외음악당으로 자리를 옮겨 한낮에 뜨거운 열기를 식히며 아름다운 선율 속에 메조소프라노 신현선, 바리톤 장동인, 소프라노 이수연, 테너 이재욱으로 구성된 아틀러브 오페라단의 성악 공연이 진행됐고 총 13명으로 구성된 팝밴드 린나이 빅밴드의 공연에서는 시원한 재즈 연주와 영화음악 등 다양한 연주들을 선보이며 서구 구민들에게 시원하고 아름다운 밤을 선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서구 톡톡이었습니다.